그런데 이 당화혈 섹션은 과연 뭐 무엇이길래 무슨 역사 기록처럼 나의 전에 살아온 3개월간의 그런 기록을 알려줄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당뇨 환자분들, 지금 나의 당뇨병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하시죠?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예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공복혈당을 재는 것의 중요성과 공복혈당의 목표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제가 당뇨 첫 진단 후에 꼭 해야 할 이 세 가지 영상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환자분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반드시 집에서 혼자 공복혈당을 매일같이 재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해요. 물론 맥기 식전 그리고 취침 전까지 7번 이렇게 재면 좋겠지만 너무 번거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상생활하기 힘들죠. 그래서 공복당 한 번이라도 꼭 매일같이 재보셔야 해요. 자, 이때 공복은 8시간 금식인데 밤 12시부터 금식해서 아침 8시에 당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당뇨가 너무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한 번 공복당은 재보셔야 해요. 공복혈당을 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어차피 당뇨 환자분들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다 하는데 왜 그렇게 공복혈당을 매일 재는 것이 중요할까요? 환자분이 전날 저녁에 늦게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공복혈당이 정말 깨알같이 올라요. 공복혈당은 거짓이 없어요. 훌쩍 오릅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공복혈당이 올랐네 신경을 쓰고 오늘 하루는 내가 운동도 하고 좀 식사량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공복혈당은 또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살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공복혈당을 잰다 혹은 한 번도 재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만 피검사한다 이러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죠. 내가 자제를 강해서 자제를 한다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수치가 있냐 없냐는 정말 달라요. 그냥 뭐 자제를 좀 했다 해도 사실은 좀 많이 드신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별 긴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태해지게 되죠. 당뇨라는 것은 평생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전날 술하고 뭐 안주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보나마나 공복혈당이 올라 있을 거다 그런 날도 무조건 체크하세요.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심지어 사실 12시 넘어서까지 식사를 하셔서 뭐 8시까지 공복 8시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사 출근하시기 전에 공복당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전날 많이 먹고 늦게까지 먹었죠. 그래서 공복혈당 다음날 올라있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하는 거죠. 아, 올랐구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먹어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복혈당을 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 당뇨라는 심각한 병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 내 생활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 당뇨는 정말 식이조절, 운동,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순간순간 조절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자꾸 모여요. 그렇게 삐끗하는 순간순간들이 모이면 합병증 발생까지의 과정을 조금 조금씩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당뇨에서 합병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는 일이에요. 다만 이것이 20년 만에 오는가, 10년 만에 오는가, 5년 만에 오는가의 차이인 거지 당뇨에서 합병증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코스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합병증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당 조절에 의해서 너무너무 달라져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열심히 당 조절을 하고 자기 체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크 끈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이 매일 아침 공복혈당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내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공복혈당을 매일같이 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매일같이 공복혈당 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러면 공복혈당의 목표치는 얼마일까요? 정상인에서 8시간 공복혈당의 정상치는 99까지예요. 그러면 100에서 125까지는 당뇨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 단계이고요. 126부터는 당뇨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복혈당이 두 번 연속 126 이상이 나오면 이 사람은 당뇨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당뇨 환자분들
오늘은 이제 당뇨약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정상인처럼 당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99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혈당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병은 높은 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도 당뇨지만 낮은 당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당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80, 70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60, 50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 아시죠? 눈앞이 컴컴하고 식은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두근거리고 정말 나중에 기절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은 수치를 고집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원래 손가락 끝 모세혈관으로 잰 식전 공복혈당의 목표치는 당뇨환자에서 80에서 1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혈당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9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조절 수치는 100에서 13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세혈관으로 잰 식전 공복혈당의 목표치는 100에서 130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 115, 125 이런 날은 괜찮죠? 그런데 어느 날 공복혈당이 135가 나왔어요. 그러면 130이 넘는 날은 꼭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를 써오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늦게까지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과식을 했다 이런 날은 다음날 혈당이 깨알같이 올라있어요. 제 외래 환자분들도 제가 하도 뭐 당뇨 수첩 항상 드리면서 적어 오셔야 한다, 꼭 적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적어 오십니다. 습관처럼 적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환자분들이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수첩 내미시면서, 자, 이날은 내가 이제 뭘 먹었다, 이날은 내가 뭘 먹었고, 130 넘는 날들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런 날들은 전날 내가 이걸 먹었고 진짜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이런 날은 내가 뭘 먹었는데도 운동을 좀 했다, 밥 먹고 산책을 좀 했더니 이렇게 또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식사를 많이 한 날은 당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올라있고, 식사를 많이 했어도 그 후에 운동을 한 날은 당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적게 하면 당연히 당은 떨어져 있고,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는 당이 잘 조절될 일만 남아있죠. 왜냐? 의사가 백날 말로 설명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환자분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은 날 정말 올라있고, 경험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체크해봤을 때 올라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의사한테 자꾸 잔소리도 듣지만 내가 정말 직접 운동을 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앞으로 당이 잘 조절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가 공복혈당을 재는 것을 평생 습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당하혈색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며 목표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당화혈색소, 즉 당화해모글로빈, 글라이코실레이티드 해모글로빈인데요. 이것은 최근 3개월간의 나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공복혈당은 바로 전날의 식이습관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혈당이 조절 잘 돼도 전날 밤 12시까지 치킨 먹고 맥주 먹고 하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정말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화혈색소는 바로 전날 많이 먹는다고 해서 훅 오르거나 전날 조금 먹는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평균치를 나타내주는 거라서 며칠 동안 뭘 어떻게 먹는다고 변하지가 않고 공복으로 검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는 과연 뭐 무엇이길래 무슨 역사 기록처럼 나의 전에 살아온 3개월간의 그런 기록을 알려줄까요? 자, 우리 피 속에 적혈구란 세포가 있습니다. 적혈구라는 빨간 세포가 있어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란 세포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예, 그런 빨간 적혈구란 세포가 있어요.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아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 속에 혈당이 있죠. 포도당, 혈당이 있는데 그 혈당, 당이 이 혈색소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당화, 혈색소를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 시키는 거죠. 당화를 시켜요. 그래서 당화가 된 혈색소, 글라이코실레이티드 헤모글로빈, 당화된 혈색소, 당화 혈색소인 거예요. 자, 혈색소가 전체 100개일 때는 그 중에서 4-5개의 당이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전체 혈색소 대비 당화 혈색소의 퍼센트가 100개당 4개에서 5개, 즉 4에서 5.5% 정도가 정상인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화 혈색소는 수치 자체가 퍼센트예요. 전체 혈색소분의 당화된 혈색소 퍼센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100개 중에서
네다섯 개 이렇게 들러붙는 게 아니고 10개, 11개 이렇게 들러붙어버려요. 그러면 100개 중에 10개, 11개죠? 몇 프로예요? 10%에서 11%가 당화 혈색소 수치인 거예요. 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흰빵이 있어요. 흰빵 100개가 있습니다. 흰빵 100개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묽은, 정말 뭐 단 향기만 나는 아주 묽은 그런 꿀물에다가 흰빵 100개를 담굽니다. 그러면 이 100개를 담갔다 꺼내면 빵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정말 아주 약간 단빵, 아주 약간 단골빵이 되죠. 달달한 정도로 수치로 따지자면 1에서 100까지일 때 4에서 5 정도만 달달한 빵입니다. 그런데 흰빵 100개를 아주 진한 꿀물 원액에 담그는 거예요. 푹 담가요. 그러면 그 100개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단 꿀빵이 되죠. 달달한 정도를 지수로 따지자면 1에서 100가지 중에서 뭐 10에서 15까지 이 정도 달달한 정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달한 정도, 이게 100분의 5 정도 단지, 100분의 15 정도 단지, 이것이 바로 당화 혈색소 수치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흰빵이 꿀빵이 되고 나죠? 그러면은 이제 꿀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꿀빵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한 개씩 집어먹는 거죠. 한 개를 집어먹으면 다시 흰빵을 넣어주고, 한 개를 또 집어먹으면 다시 흰빵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교환이 돼요. 어떻게 교환되느냐, 혈색소라는 걸 품고 있는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화가 된 혈색소는 수명이 조금 더 짧아서 90일 정도 돼요. 그래서 90일을 생각해보세요. 90일을 뒀을 때, 자, 이 90일 동안 계속 실시간으로 적혈구는 생성돼서 나와요. 흰빵이 나오는 거죠. 흰빵이 나오고 꿀빵은 없어집니다. 먹는 거죠. 꿀빵을 먹고 흰빵은 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90일이 지나면 우리 1일째의 내 몸속의 적혈구 전체와 90일째의 내 몸의 적혈구 전체가 싹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 개씩 갈아져서 90일 후에는 100개가 싹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일째와 90일째에 100개를 1일째 넣었다가 90일째 100개를 싹 빼고 100개를 넣는 것이 아니고 1일째부터 90일째 사이에 한 개씩 먹어가면서 새 빵을 하나씩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일부터 90일 사이에 이 1일차에 들어간 거 2일차, 3일차, 30일차, 60일차, 65일차 들어간 이 흰빵들이 그때 당시에 이 피 속의 당의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혈구 속의 혈색소가 당화가 되는지가 그 당시에 피 속의 당의 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의 평균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꿀빵들의 달기가 다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나의 3개월을 돌아보게 하는 당화 혈색소 수치, 이 목표 수치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6.5% 넘어가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7, 8%에서 당뇨로 진단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목표 당화 혈색소 수치는 6.5%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당뇨 진단 수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데 공복혈당과 마찬가지로 당화 혈색소도 너무 정상인과 똑같은 수치로 떨어뜨리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5.6% 미만 이렇게 정상과 똑같은 수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당화 혈색소도 너무 엄격하게 5.6%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각종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과유불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치 두 가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각각의 의미와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목표 수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당뇨란 평생 싸워야 하는 병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당이 오릅니다.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적절히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아침 공복당 체크만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다른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평생 건강한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